밖에 나가서 돌 던지면 맞을 법한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평균 남성 투블럭커트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 안녕하십니까. 헤드워크 주재현입니다. 저는 성수동에서 머리 깎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파마 없이 오로지 공들인 커트와 30초 내에 간단한 손질로 누구나 쉽게 안정적인 모양을 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델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집이 경기도 광주라 친구들은 멀다고 안 오고 손님들은 항상 제가 잘라드리니까 자르기 전 모습이 그렇게 밉지가 않고 그래서 중고나라 무료 나눔 게시판에서 모델분을 섭외하였고 규정 위반이라고 이를 정지를 먹었습니다. 공짜라고 막 자르고 그런 거 일체 없이 각 잡고 잘라드렸으며 영상 찍는 거 협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옆에 뚜껑을 없애달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으며 진짜 제 맘대로 해도 상관없냐고 여쭤보니까 진짜로 맘대로 알아서 하시랍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손님 머리 가지고 예술할 생각은 일체 없는 사람이고 예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며 되려 스탠다드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뚜껑만 없앤다고 가정하에 수천 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스탠다드하려면 매우 한정적입니다. 모델분은 직모이고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머리가 뜨지만 조금 더 뜨는 편에 속하십니다. 옆머리를 뚜껑 없이 앞에서 봤을 때 얼굴형과 매끈하게 연결되는 실루엣으로 만들게 되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뒤통수 각도도 그에 맞게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고 앞머리도 그에 맞게 짧아지는 것이 스탠다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를 어기고 앞머리를 길게 하거나 뒤통수 각도를 낮게 해도 괜찮습니다. 스탠다드한 것이 아니라 지오메트리를 추구한다면 말이죠. 손님들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여쭤보면 일단 옆에는 투블럭 쳐주시고요. 가 꽤나 많으신데 정확히 투블럭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주문하는 것인가 여쭤보면 그냥 옆에 짧게 깎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십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투블럭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시는 손님들은 은근히 드뭅니다. 투블럭은 정확히 말하면 길이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옆을 9mm 택비고 두피에 대고 밀어놓고 윗머리를 길게 남기면 당연히 뚜껑이 생기겠죠. 뚜껑이 생겼다는 것은 머리가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고 9mm 부분과 윗머리가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를 투블럭이라고 부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스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뚜껑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옆머리 길이가 시작되는 제일 아랫부분부터 제일 윗부분의 윗머리까지 길이가 연결되게 깎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깎으면 앞에서 봤을 때 부채꼴로 벌어지는 옆머리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옆머리가 부채꼴로 벌어지면 그걸 뜬다고 생각하고 벌어진 옆머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윗머리가 죽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옆머리를 다운펌으로 누르고 윗머리에 파마를 말아서 볼륨을 살리거나 아니면 그냥 투블럭으로 밀어버려서 뜨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거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자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독 투블럭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마음 한켠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옆머리는 가장 짧은 데서부터 가장 긴 윗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테이퍼드 방식이고 앞에서 봤을 때 각도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헤어커트 연구기관인 월드와이드커트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논문을 작성한 바 있으니 구글을 통해 검색해 보시거나 친절하게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졸리네요.
여하튼 남성들이 바라는 그 옆머리는 커트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이는 별로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얼굴선과 어우러지는 매끄러운 각도로 깎아내고,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속을 솎아내면 됩니다. 깎아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숱을 친다는 뜻인데, 난도질에서 지저분하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실루엣을 방해하는 부분만, 오로지 필요한 부분만 깨끗하고 공손하게 덜어내는 것이며, 이를 저는 시닝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전문가들 가르쳐줄 때 설명을 돕고자 쓰는 단어니까 오셔서 또 저 시닝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수단일 뿐이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적인 옆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 뚜껑이라는 건 썩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섞이도록 자연스러운 뚜껑으로 만들어주면 괜찮습니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베기 싫어서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를 여기 이용하여 반대로 튀어나오도록 보이고 싶을 때는 일부러 뚜껑을 만들면 됩니다. 여자들의 단발머리에서 뒤통수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종종 디스커넥션 시킵니다. 남자들처럼 밀어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목덜미와 윗머리의 길이를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시켜서 따로 놀도록 만든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볼록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투블럭 만드는 것보다 이게 디스커넥션의 원래 용도에 더 가깝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투블럭이 뭔지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으로는 그냥 옆에 투블럭 쳐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뚜껑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테이퍼드 방식을 원하는 것인지 그렇게 주문하세요. 옆머리를 다 깎아주고 윗머리를 내렸는데 뭔가 아직 윗머리가 덩어리처럼 따로 노는 것 같죠? 옆머리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솎아주겠습니다. 만약 현재 옆뒷머리 각도에서 윗머리가 더 낭낭하게 길었다면 어땠을까요? 더 덩어리 같았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스탠다드를 벗어납니다. 현재의 윗머리 길이가 스탠다드의 마지노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탠다드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스탠다드를 안 벗어나기 위해서 딱따구리처럼 항상 똑같은 것만 깎게 되고요. 제 소망은 사람들이 스탠다드를 벗어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튀려고 발악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모두 똑같아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를 저는 고등학생 때 이미 예견했었는데, 두발검사 때 강제로 구렛나루를 밀고 나서 학생주임 선생님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주님께, 저는 이 학교가 두발 자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입학했는데 왜 제 졸업이 막바지인데 그대로입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주십시오. 어차피 두발 자유 해줘도 처음 과도기만 있을 뿐 결국 다 똑같은 헤어스타일만 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줘도 원치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배받는 것을 원합니다. 당연히 바뀐 것은 없고 맞는 말 했는데 이것을 재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직할 겁니다. 살다 보니 웬만하면 어른들 말 듣는 게 낫습니다. 고의적인 드라이 없이 대충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 별 문제 없죠. 대충 처발처발합니다. 남자가 거울 보면서 10분씩 머리 손질하는 것은 별로 멋있는 게 아닙니다. 로션 바르듯이 대충 툭툭 바르고 그냥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